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반가운 브랜드죠. 그렇습니다. 안텔로프입니다. 안텔로프. 저희 주력. 네.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저희 인터페이스를 실제로 쓰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버즈비의 이 모든 레코딩을 네. 담당해주는 인터페이스도 지금 안텔로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좀 더 뭐랄까 좀 친숙한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사실 저희가 레코딩 타임스를 하면서 알게 된 브랜드 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네네. 가장 많은 지출을 한 브랜드가 네, 이 안텔로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추천도 많이 해줬어요. 맞아요. 주변에 구매하신 분들 되게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계신데 이게 딱 그 두 가지의 그게 있더라고요. 반응이 일단 기본적으로 오디오 퀄리티에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 번도 못 봤고 저도 한 명도 못 네. 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뭐 업데이트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거가 그 가져간 사람마다 약간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만 진짜 가져가서 단 한 번도 왜 안정성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싶을 만큼 진짜 한 번도 문제 없이 잘 쓰고 계신 분들도 있는 반면 우리 이제 버즈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외부 장비들과의 그 북적북적하는 그런 시스템 전환이 많다 보니까 이런 데서는 뭐 지금까지 한 대여섯 번 정도 튕긴 그런 또 전례가 있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그 안텔로프를 얘기할 때 이제 이미지가 약간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그 실제로 저희가 이게 그 뭐 저희가 추천을 드리기도 전에 되게 재미있는 게 뭐 형님과 저의 공통 그 지인이시기도 한 뮤지션 베이시스트 최훈님께서도 네네. 저희가 이걸 산 그 시기쯤에 바꾸셨어요. 네네네. 안텔로프로. 그렇죠. 그리고 오리온으로 되게, 가셨었나? 네, 오리온으로. 네. 그리고 그 시기에 또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또 지인이죠. 베이시스트 김상옥이 또 바꿨죠. 근데 그게 다 한 그 딱 그 일주일 안에 그 일주일 안에 네. 일어난 일인데 맞아요. 심지어 그 방송이 나가기도 전이에요. 상우 씨도 그러니까. 오리온으로 갔죠. 네. 네. 그리고 그 시기쯤에 이제 선유도에 이제 녹음실을 운영하고 있는 뮤직 파라디소 거기에서도 네. 안텔로프로 갈아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게 뭐 되게 재밌는 현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스토리가 다 뭐냐 했더니 그냥 이유가 하나였어요. 스튜디오에 가서 안텔로프 이제 어떤 타 녹음실을 갔는데 안텔로프 우린 이렇게 해서 녹음을 했다가 너무 좋아서 줄줄이 고 영역이 주변 이제 지인들이 싹 바꾸게 됐고 맞아요. 저희는 그냥 그 시간대 리뷰를 하다가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좋아? 이렇게 좋아서 바꾸게 됐고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뮤지션들이 현업에서 뛰는 뮤지션들이 사운드 퀄리티 가지고는 아무런 맞아요. 불만이 없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형님이 말씀하신 이슈는 저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은 하다가 보면 갑자기 튕겨요. 네, 맞아. 그런 경우 종종 있어. 업데이트하고 막 이럴 때 잠깐 막 이렇게 안정성에서 살짝 그런 부족한 느낌이 좀 있긴 있으나 어쨌든 뭐 그런 이슈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오디오 자체의 퀄리티로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세계 최고의 브랜드 중 하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브랜드입니다. 네. 자, 안텔로프 지금 저희가 왜 얘기를 했냐면은 저희가 또 이거 셋업하느라 그 런처에서 또 이제 같은 회선을 공유하면 그 회선에 그 있는 모든 안텔로프 기기들이 거기 다 뜨게 되기 때문에 네네네네네. 약간 그런 부분에서 또 뭔가 여러분들이 가끔씩 띠용하는 상황을 겪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쩌면은 이게 어떤 네트워크상으로 보면은 이거를 막 다 공유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한 기능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좀 생각은 드는데 맞아요. 반대로 이게 안 그래도 되는 상황일 때는 좀 당황하실 수 있는 소지가 좀 있다. 뭐가 하나 엉키기 시작하면은 여기 같은 회선에 있는 안텔로프가 다 엉키는 경우가 생기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까 그런 좀 이슈를 좀 다루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한테 네. 뭐 요 부분에 대해서 뭐 어차피 다들 알고 계신 부분일 거라 생각을 네. 해서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 여기 안텔로프 사이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안텔로프 사이트에서 지금 하드웨어 보면 여기 딱 뉴가 3개 떠 있죠. 네. 지금 오디오 인터페이스 부분에 젠고 시너지 코어, 네. 젠큐 시너지 코어. 이게 저희가 이번에 리뷰를 할 것들이고요. 네네. 그리고 젠투어 이건 이제 나온 지가 꽤 됐죠. 좀 됐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디스크리트 8이 있고요. 너무 그리고 좋아. 또 하이엔드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신 오리온이 있습니다. 오리온. 그리고 지금 여기에 뭐 모델링 마이크 저희 얼마 전에 했었던 엑시노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마스터링 컨버터 이런 거 아마리 이런 거 진짜 유명하죠. 얘가 맞습니다. 이제 아마리가 다이나믹 레인지가 거의 140에 육박하는 거의 세계 최고. 저거는 뭐 이제 최고급 스튜디오에나 이제 좀 넣어놔야 그렇죠. 좀 이제 힘을 발휘. 저희는 이제 써봤자 사실 저희는 네 그렇죠. 저희는 이제 뭐 이렇게까지 쓸 필요는 네. 없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지금 젠고 젠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이 되게 저렴하게 출시가 된 네네.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보면은 여기 되게 좋은 프로모션 이벤트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 아예 그 모든 그 딜러들이 동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이벤트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여기다 누가요? 보이죠? 네. 이게 뭐냐면은 이 마이크. 우리 그 빈티지 마이크 에뮬 비싼 건데요? 네, 이거 에티솔로 기억나시죠? 100만 네. 원짜리잖아요. 100만 원짜리인데 우리 지금 이게 오늘 하는 이제 젠 고 모델이 요건데 젠 고 모델 75만 원이잖아요. 원인데? 근데 이거랑 같이 산 175만 원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 마이크를 같이 산데 89만 9천 원. 대박이죠. 90만 원. 15만 원에 마이크를 주는 거야. 대박이죠. 아니 뭐 산수가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프로모션으로 지금 이걸 붙여서 팔기를 하는 건데 아니, 대박인 근데,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프로모션인 건 알겠는데 네. 아무리 프로모션이어도 산수가 왜, 어떻게 저렇게 되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봐봐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75에 103만 원이니까 원래 178만 원짜리 세트를 90만 원에 주는 거고 그리고 요거랑 요거랑 붙이면 238만 원짜리 세트를 150만 원에 주는 거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이거는 할인율이죠. 그냥 이렇게 사야 무조건 되는 이렇게 가져가야지 어. 이거는 15만 원에 지금 얘를 겟할 수 있는 기회인데 어.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오늘 얘를 리뷰하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 구매를 하실 때는 얘로 무조건 구매를 하시는 맞아요. 게 이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솔직히 실컷 쓰다가 마이크 뭐 중고로 바꾸실 뭐, 때 중고로 네, 팔아도 팔아도 되고, 되는 거고 100만 원짜리를 15만 원에 사는 건데 뭐 이런 대박 프로모션이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할 건 바로 여기 있는 젠 고입니다. 일단 여기 사이트상에서 먼저 보고 올게요. 젠고도 이렇게 보면 여기 사이트가 한글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되게 편하게 네.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젠고 이렇게 지금 한글로 어. 나와 있죠. 레코딩 터닝 포인트 그렇습니다. 하이엔드 자 그렇습니다. 안텔로프의 첫 버스 파워 데스크탑 인터페이스다. 그래서 정말 편하죠. 썬더볼트만 있으면은 아무데나 네. 그냥 전원 없이 가져다닐 수 있고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여행용 인터페이스로서 활용이 가능한 마지노선 딱 그 크기 이거보다 더 크면 이제 갖고 다니기가 좀 그렇고 근데 이거 크기가 딱 말씀하신 네. 대로 여행에 딱 마지노선이야 되게 네, 그렇죠. 괜찮아요 네 요거까지 딱 좋죠 근데 이제 여행 가서 젠고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 진짜 하이엔드 녹음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전원이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다양한 활용도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4인 팔아웃이고요. 그리고 버스 파워 USB-C 그리고 디스크리트 프리앰프 하이지 모드 64비트 그리고 리얼타임 FX 이건 저희가 이제 이따가 버즈비 사이트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저희 네. 프로듀서 분들이라 그 같이 주는 악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뒷주머니 속에서 솔직히 뒷주머니에는 안 들어가. 그건 거짓말. 이건 아니지. 말도 네, 안 되는. 뒷주머니는 이렇게 아니고. 큰 뒷주머니가 어딨나? 그렇죠. 뭐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입던 힙합 바지여도 안 들어가요. 안 돼 안 돼. 왜냐하면 안 돼.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배드보이즈를 입었습니다. 저도. 아 그래요? 다 입었었죠. 역시 다 입었죠. 네. 그 고무줄하거나 앞전 꽂거나.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 바지를 아마 36, 38 입었을 거야. 맞아. 안 됩니다. 맞아. 안 돼, 안 돼. 안 들어갑니다. 뒷주머니는 안 들어간다. 네. 쓸데없는 소리를. 쓸데없는 거를 또. 자, 뭐 ADDA 컨버팅이 다이내믹 레인지 높은 거는 뭐 더 이상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동급에선 최고의 다이내믹 레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당신의 네. 스튜디오를 어느 곳에서나. 저건 맞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버스 파워 USB-C 그리고 뭐 루프백, 세션 리콜 뭐 이런 것들. 다 제공이 되는 기능들이고요. 자, 여기에 37개 무료 고급 시너지 코어 아날로그 모델 이펙터가 내장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 아, 이게 지금 재밌는 게 뭐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포지 듀엣이 이제 신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3가. 그 친구랑 가격대도 비슷하고 지금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런 그 크기의 버스 파워 이런 것들 아, 상당히 비슷하네요. 또 이게 좀 라이벌이 될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자 프로듀서 번들 이거 요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버즈비 사이트에서 뭐뭐 주는지 확인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여기 마이크랑 같이 하는 그러니까. 네 젠고 저거 사야죠. 무조건이지 네네. 이거. 근데 하지만 오늘은 저희는 일단은 기본적인 네. 걸로 그래서 설명 마이크 드리고. 얘기는 빼고 진행을 하는 네네.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버즈비 사이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5만원 아주 네. 저렴해요. 좋습니다. 가격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약간 좀 좋은 인터페이스다 하면 이제 100만 원대에서부터 이제 보통 맞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딱 이 가격대에서 이제 또 떠오르는 게 우리 얼마 전에 했었던 듀엣 3. 듀엣 그렇죠. 3가 지금 80만 원대 이렇게 그렇죠. 되어 있으니까 70-80만 원대에서도 여러분들 충분히 하이엔드에 근접한 하이엔드의 초입을 경험하실 수 있다는 거 좋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아까 봤었던 내용들 그대로 있고요. 자, 여기 보면 127dB의 헤드룸을 제공하는 DA, ADDA 컨버전. 이게 지금 DA가 DA 컨버터가 127dB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이나믹 레인지가. 네.
엄청나게 자, 그렇죠? 높네요. 자, 디스크리트 8 정도가 되면 이제 130대가 나오는데 130대 중반까지 나오는데 지금 이거 보면은 127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여기 다양한 연결 포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네, 리얼타임 이펙터 프로세싱이 나와 있죠. 이게 DSP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CPU고 여기 FPGA 이거 저희가 그때 디스크리트 하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뭐냐면은 그 저거예요.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 이래가지고 반도체인데 그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그 반도체 회로를 썼다가 지웠다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 이외의 기능을 바꾸기 위해서 그 안에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반도체로 일반적인 프로그래머블이 아닌 반도체에 비해서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가격이 나가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그 CPU 프로세싱을 위한 DSP 이상의 반도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뭐 많이 준다고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주요 경쟁 인터페이스 출력이 얼마나 좋아. 다이나믹 레인지 우리가 막 샅샅이 뒤지고 다니고 뭐 이래야 되는데 얘네는 왜? 비교를 해주자. 자신이 있으니까. 좀 이러... 아유 대박이죠. 답답해. 자 지금 보면은 여기 네 DAC만 지금 해놨는데 DAC가 이제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 다이나믹 레인지를 보는 지표가 되는 게 DAC 다이나믹 레인지잖아요. 그죠. 다이나믹 레인지와 함께 또 같이 많이 보는 지표가 이 THD 플러스 N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펀더멘탈을 제외하거나 나머지 사운드들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이게 총 고조파 출력과 그리고 노이즈를 합쳐놓은 개념인 건데 이거는 이제 안텔로프가 마이너스 115dB로 동급 중에서 가장 낮은 네, 그 THD 플러스 N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한 마이너스 110만 밑으로 내려가도 아주 좋은 인터페이스라고 그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아포지가 역시 확실히 그러니까 좋아요. 이 지금 설명글이 너무 좋은 게 지금 안 그래도 RME 베이비 패스도 제가 언급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알아서 지금 이렇게 해놨잖아요. 나와 있고 그래서 보면은 뭐 충분히 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인터페이스들이 이랬구나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지금 보면 다이나믹 레인지 심지어 아포지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뭔가 거리낄 것 없이 여기다 그렇죠. 딱딱딱 그냥 박아놨죠. 자신이 따른 거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숨겨놓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에 이제 나오네요. 네, 마이크 프리앰프와 테인 머신, 뭐 컴프레서, EQ, DSR 뭐 다양한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풋 아웃풋 또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마이크 프리앰프가 다이나믹 레인지 121, DA가 127 나오고요. AD가 120 나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나온다. 네 그리고 샘플레이트 당연히 192까지 네. 지원이 되고요. 무게 700g 그렇게 무겁진 않으니까 충분히 가져다닐 수 있는 오 이건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인풋 인풋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굉장히 높다 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 이 충분히 여러분들 이 작업하는 거에 있어서 좋은 퀄리티를 낼 수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듭니다. 그렇습니다. 인풋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멀티 인풋 두 개가 이렇게 있었고 저희가 늘 얘기하는 꽂아놓고 안 빼도 되는 그런 셋업까지는 좀 힘들지만 불가능해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뭐 충분히 네, 약간의 그런 어떤 기동성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뭐 오히려 베이비 페이스보다 이제 가격이 이제 훨씬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갖고 그런 사이즈 정도에서 어차피 투 인풋 정도에서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예산을 좀 더 줄이면서도 꽤 괜찮은 가성비를 또 찾을 수 있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타리스트 아니신 분들은 뭐 최고의 선택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75만 원. 거기다가 네. 여기다 15만 원 추가하면 그 마이크까지 주고요. 네네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쭉 스펙 살펴봤고 외관 한번 보고 오시죠? 볼게요. 젠고입니다. 젠고 지금 젠큐랑 보면은 거의 비슷한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위에 톡 잘라놓은 그 정도 느낌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게인 헤드폰 모니터 여기 안텔로프 믹서 모드 네. 인피니티 노브의 버튼까지 여기 동일하고요. 똑같습니다. 요 밑에 보면은 이제 이 하이즈 네. 인풋이 여기가 없어요. 헤드폰 1,2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오면은 라인 하이즈 그리고 요거까지 다 되는 라인 하이즈 마이크까지 다 되는 멀티 인풋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 SPDIF 그리고 이거는 걔가 없네. ADAC이 없네요. 네. ADAC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인풋 차이가 나는 거죠. 인풋 차이가 여기에서 나고요. USB와 썬더볼트 켄싱턴 락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4인 8아웃 젠큐는 14인 10아웃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악기 많이 받으시는 분 아니고 노래만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네. 사실 우리 아날로그 인풋이 두 개인 건 우리한테는 조금 아쉽지만 네. 뭐 정말로 그 마이크만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걸로도 충분하죠. 그렇죠. 젠고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관까지 보고 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젠고를 이용해서 사운드를 바로 또 모니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젠고 75만 원짜리의 오디오 퀄리티는 어떤 수준일지, 다이나믹 레인지와 THD 플러스 N만 갖고 봤을 때는 뭐 하이엔드 부럽지 않은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그걸 또 매일 듣던 214와 함께 모니터 해보는 시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가 기대됩니다. 방구석 미션의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